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을 알아보는 대낮이야 댓글뉴스 개그맨 허영진입니다. 박시연 숙취 음주운전? 배우 박시연은 지난 17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자신이 몰던 외제차로 사고를 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박시연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도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크게 없다고 합니다. 박시연은 소속사를 통해서 입장문을 냈는데요. 박시연이 지난 16일 저녁 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셨고 다음날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해 자차를 이용해 외출했다. 차를 몰다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고 근처에 있던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했으며 그 결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시연은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유를 불문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한 저 자신의 대해 후회하고 깊이 반성합니다. 저를 응원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분들 너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반성하고 반성하겠습니다 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숙취도 깨지 않아 만취 상태였으면 그게 만취 운전이지 무슨 숙취 타령. 와, 명언 나왔네. 숙취 운전, 이건 마치 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안 했다는 건가?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대립이 없나요? 이런 거 보면 음주 운전법 처벌 강화된 게 맞나 의심이 든다. 우리 모두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으면 다음날 운전하면 안 됩니다. 숙취운전으로 단속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몰랐나? 숙취인데 저렇게 나온다고? 그것도 오전 11시가 넘어서? 이쯤에서 생각나는 한 사람 김상혁씨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는 아니고 숙취입니다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의견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마세요 라고 아이디 강인 김상혁 그리고 강정우님이 달아주셨습니다.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전날까지 술을 먹고 다음날 숙취가 풀려서 운전을 했다. 그런데도 술이 안 깼다. 이 술 만든 회사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잡으려는데 술이 안 깰 수가 있어.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술? 지금까지 대낮이야 댓글뉴스 개그맨 황영진이었습니다.